안녕하세요. 숙송입니다 크로마키 무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키네마스터에서 다음 같은 화면입니다. 무대가 이렇게 열리면은 가수가 나타나서 휘황찬란한 레이저 광선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가 끝나면 무대가 이렇게 닫힙니다. 다음에 가수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자들, 악기 연주자들도 이와 같이 현재 무대가 열리면은 색스폰 연주자가 색스폰을 연주합니다. 악기 연주자들도 이와 같이 크로마키를 적용해서 할수 있겠죠. 이와 같이 무대가 이렇게 닫힙니다. 이와 같이 크로마키 무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키네마스터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현재 키네마스터 이것을 터치해서 초기 화면에서 여기 새로만들기 있죠 새로만들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자, 새로만들기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16대 9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상단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여기서, 에 먼저, 에, 크로마키 동영상의 최하단에, 제일 밑바탕에, 에, 레이저 광선을 비추는 그런 것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동영상 SS라는 게 있어요. 동영상 SS, SS에서, SS를 터치하면 여기에, 에, 그러한, 에, 자, 여기 보세요. 그러한 이 레이즈 광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도 레이즈 광선 있죠. 여기도 이런 레이즈 광선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레이즈 광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절개찾기에 제가 찾기 귀찮으니까 절개찾기에 미리 등록을 해놨어요. 절개찾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저는 여기 레이저 광선을 미리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레이저 광선을 툭 추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단 우측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그리고, 에, 예, 최하단에 최하단의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프릴를 하면, 요 같은 레이저 광선이 쫙 비치는 그런 이 영상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제일 밑바탕에 이렇게 깝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예, 가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수를 먼저 가져오겠어요. 자, 레이어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미디어 아이콘을 터치해서 여러분이 본인 자신이 가수라면 은 자기가 노래하는 것을 크로마키 무대에서 다시 말하면 배경이 초록색이나 블루 에, 하늘색인 그런 배경에서 노래를 하는 것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저는 여기서 절개 찾기를 터치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 가수를 가져와야 되니까 가수는 여기 있죠 제가 미리 이와 같이 가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수 문을 툭 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화면이 이렇게 왔어요 자, 화면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수라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배경에 요런 색깔이죠. 요런 색깔을, 이 설치된 그런 이 스튜디오에서 자기가 노래하는 것을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촬영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혹은, 이 악기 연주자라면, 섹스폰 연주자라, 기타 연주자, 뭐 트럼펫 연주자라면은, 이런 크로마키 무대에서 연주하는 예, 영상을 촬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요 이 크로마키라는게 있어요 크로마키라고 있죠 크로마키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해서 여기 적용 있죠 적용의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색깔이 빠졌죠? 색깔이 빠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요28% 요것을 왼쪽으로 밀어서 50이 되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이 가수의 그 모습이 더 선명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희미하죠? 지금 현재 희미하죠? 이렇게 50으로 가져온면 뚜렷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화면에서 요 조절점을 눌러서 화면, 사진을, 이 영상을 크게 좀 합니다, 이렇게. 맞게. 적당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다시요.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은 가수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나오겠죠. 이 음을 음을 주겠습니다. 소음을 시켰어요. 자, 여기에 이제 무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무대를 가져오기 위해서 레일을 터치합니다. 레일을 터치하고, 그래서 또 미디어를 터치하겠습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하고, 저는 절개 찾기에 지금 등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절개 찾기를 터치합니다. 저는, 터치해서, 색스폰 부는 연주자, 아니, 색스폰 연주자가 아니고, 에, 무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는, 요런 무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요은크라마키 크로마키 무대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크로마키 무대를 터치해서, 화면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요 이제 크로마키 모델을 여기서 에 위로 오른쪽에서 위로 올려서 에 여기 보면은 쭉 올라가면은요 크로마키라고 있어요 크로마키가 어디 있냐 자 여기 있네요 자 크로마키 여기 있죠 크로마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를 요,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여기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색깔이 여기 빠졌죠? 이거 보세요. 요, 색깔이 빠졌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또 마찬가지로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을 요것을 28%를 왼쪽으로 당겨서 50%가 되게 합니다. 그래야 이 크로마키 영상이 뚜리해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화면을 이렇게 늘려줍니다. 화면을 꽉 늘려주려면요. 상단에, 상, 오른쪽 상단에 크루마키 있죠. 크루마키를 터치한 다음에 에, 화면 분할이 쪽에 화면 분할을 터치합니다. 화면 분할을 터치해서 화면을 꽉 채웁니다.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는 이게 큰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을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차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면은, 아, 이 크로마키가 제대로 안 됐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어요. 자, 다시 이걸 터치합니다. 자, 다시 타임라인에서 이 크로마키 무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서는 크로마키로 다시 갑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했어요. 크로마키 안할 때의 모습은 요런 자, 크로마키 안할 때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크로마키 안 했을 때는 요런 색깔입니다. 이요 색깔을 빼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적용을 여기에 있는 적용을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여기 색상 있죠? 크로마키 색상을 터치합니다. 색상을 터치한 다음에 그 색에 가장 가까운 색을 터치합니다. 가까운 색을 터치한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자, 화면을 보세요. 이제는 제대로 크로마키가 된 겁니다. 프레이 해볼게요. 프레이하면은 이렇게 가이드맨이 무대를 엽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대가 열리면서 가수가 끝까지 노래를 쭉 진행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무대가 닫혀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무대가 열리는 이 클립 있잖아요. 이것은 무대가 열리는 것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무대가 닫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서, 에, 요것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요 무대 에 여는 것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선택된 상태에서 저 위에 왼쪽에 보면 3점이 있죠. 이 3점을 터치합니다. 자, 이 3점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복사라고 제일 위에 있죠. 복사. 복사를 그치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보세요. 타임라인에 보면은, 자, 여기서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여기에 무대가 이와 같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복사의 성이 두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두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눌러서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오른쪽으로. 자 이거 무대가, 노래가 끝날 때, 점에서, 몇... 아, 지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무대가 끝날 때까지 갖다 놓으면 되죠, 길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터치하고서, 요 무대를 타임라인에서 터치를 했어요. 터치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메뉴를 보세요. 메뉴를 보시면, 무대가 지금 열리는 거잖아요. 열리... 닫히게 하려면요. 여기 리버스란 것을 해야 돼요. 리버스. 리버스는 이 REVERSE -E 리버스는 거꾸로 라는 뜻입니다. 역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리버스를 터치하면은 무대가 열리는 것이 반대로 무대가 닫히게 만듭니다. 자 리버스 터치 할게요. 리버스 터치하면은 화면에서 이와 같이 리버스 작업이 됩니다. 이걸 끄거나 닫지 말라, 이렇게 경고장이 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장하겠습니다. 저 위에 상단의 V자 터치에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서, 자, 플레이 해볼게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예, 무대가 닫히는지 볼게요. 플레이 합니다. 플레이 하면,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닫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예, 길이를 다 잘라주면 되겠죠. 자, 무디가 여기 끝났을 때, 시, 타이밍을 맞춰서 말이죠. 위에 것도 다, 이, 절단하면 되겠죠. 자르면, 자르면, 되겠어요. 이 터치한 다음에, 가위 눌러가지고, 오른쪽 트리밍. 그 다음에 레이저 강선도 터치해가지고, 가위 눌러서, 오른쪽 트리밍.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자, 프레이 안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은, 무대가 이렇게 열립니다. 무대 열리면서 가수가 나타나세요 호언, 여기에서 가수 아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악기 연주하는 사람도 물만든지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가지 다양한 장식도 화면에 할수 있습니다. 춤추는 무위를 가져온다든가 여러가지 장식을 할수 있어요. 번쩍번쩍하게 더하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면은 노래가 끝날 때쯤에 맞춰서 이렇게 무대가 다치도록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크로마키 무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 드린데,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앞에 여기서 자 현재 이이자 현재 여기 요요 요 무대 있죠? 이 무대는 어디에서 구하느냐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무대는 제가 어디에서 구해왔느냐면은 파워 디렉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앱에서 가져왔는데, 그 파워 디렉터 앱에 이런 무대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컴퓨터의 파워 디렉터에서, 그, 컴퓨터의 파워디렉터에서, 파워디렉터에서 운영하는 디렉터 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렉터 존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를 설치를, 예, 설치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혹은 실비로 예, 설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